70쪽에 맨 밑에 시야 확장,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 아까 설명드렸는데 맨 밑에 그림 보세요. 아래쪽이 정맥혈이고 위쪽이 동맥혈인데 그 동맥혈의 산소 분압 95라고 적혀 있는데 뭐 대략 그렇다는 얘기지 딱 95는 아니란 얘기예요. 그래서 85에서 100 사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지만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35 내지 45가 되고요. 그러니까 대략 40 정도. 그 다음에 정맥혈 쭉 내려와서 산소 분압 40 돼 있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거기 50이라고 적혀 있는데 대학 교재 인체 생리학에는 4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냥 그 정도라는 뜻이에요. 자, 그러면 여기 동맥혈의 산소 분압이 100이라고 하고요. 이산화탄소 분압이 40이라고 할 때 Hg죠. 그리고 밀리그램이 밀리미터. 미쳤어. 밀리미터 Hg. 밀리미터 Hg. 그리고 정맥혈의 산소 분압, 이산화탄소 분압을 각각 정맥혈의 산소 분압을 40이라고 하고 이산화탄소 분압을 46이라고 할 때 우리 책에는 이렇게 50을 46으로 바꿔서 생각할게요. 자, 그럼 이제 혈액이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가 조직인데 그래서 조직으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그래서 조직